역사를 만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히스토리. 개인의 역사를 다시 쓰는 신개념 개인사 편찬 프로젝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주인공. 그들의 이야기를 낱낱이 기록하고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기는 아시고 개인사 편찬위원회. 독일의 철학자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선생은요. 누구요? 루드비히 포이어바흐. 어렵네요. 누구요? 네. 이 독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자, 우리 편찬위원들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오늘 다들 점심에 뭐 드셨나요? 저는요, 가끔 혼자 그 잘 알려진 집 말고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처음 가보는 집에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감자탕집을 갔어요. 허름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허름했구나. 오늘 실패였군요. 손님이 없더라고. 아니었어요. 저는 좀 부짐하고 좀 럭셔리하게 먹습니다. 예. 반찬 14가지. 전국장, 김치찌개, 그리고 고등어 무 자갈자갈자갈. 백반, 그 공깃밥 무한리필. 백반집입니다. 가격 5,000원. 5,000원이에요? 네. 아, 정말. 우와.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집에서 정말 뭘 못 얻어 드시나 봐요. 항상 밖에서 드세요. 밖에서는 좀 잘 먹어야지. 아니, 결혼을 하신 분인데 저보다 집밥을 못 먹어요. 네, 저는 오늘 치킨과 비빔냉면을 먹었어요. 네. 점심에요? 예, 점심에. 예. 바삭하게 튀겨진 통닭을 먹다 보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어머, 좀 네. 싸우시지. 아, 죄송합니다. 네, 다 먹어버렸네요. 안 남았죠? 예. 네. 너무 부족했어요. 어머, 네. 아, 저 오늘 저도 그랬어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을 만나면 이분이 소개해주는 음식들로 또 이분이 알려주는 그 음식 얘기들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 개인사 편찬위원회 주인공 올해 나이 25세! 개인사 편찬위원회 사상 최연소 주인공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주의 한 대학 도서관. 취업 준비, 시험 공부로 도서관의 열기는 후끈하다. 그런데 이때 하나, 둘, 셋, 넷. 보따리 짐 풀듯 끊임없이 음식을 쏟아내는 이 학생. 설마 여기서 먹으려는 거 아니죠? 응? 독일에서 사온 그 음식 식재료를 보고 있는데요. 약간 그 나라 좀 식문화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요리 삼매경에 빠져있는 주인공. 그 모습이 여느 유명 셰프 못지않나.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은 요리사? 사실 제 전공은 외식 산업인데요. 이제 보통 이런 쪽으로 마케팅이라든지 뭐 경영 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떠난 여행.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태국까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떠난 은수 씨의 열정 앞에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좀 더 다양한 맛을 느껴보고 좀 그 나라의 식문화도 조금 느껴보고 싶어서 되도록 좀 많은 국가를 다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김은수 씨가 음식에 푹 빠지게 된 건 맛집 파워 블로거가 되면서부터였다. 친구들이 공부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시절, 은수 씨는 그녀만의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갔다. 저희 집안 약간 좀 미식가 약간 그런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집들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찾아보고 또 부모님 따라서 돌아다니기도 하다 보니까는 그 음식점들 너무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만 먹기 너무 아까운 그런 맛집들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식 산업학과에 진학한 김은수 씨. 이제 그녀는 파워 블로거에서 음식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의 변신을 꿈꾼다. 현재 은수 씨는 우리 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한식 디저트 메뉴 개발에 애쓰고 있다. 디저트 하면은 좀 약간 유럽풍의 약간 그런 디저트들 많이 선호하시고 저도 그런 것들도 좋은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먹어보고 체험을 해보고 오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그런 콘텐츠들과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좀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 만족 음식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김은수 씨의 똑소리 나는 인생 스토리 지금 들어본다. 꿈꾸는 블로거 김은수 씨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김은수. 침착해. 침착해. 아, 저희들이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안 하는데. 아, 그럼. 네. 왠지 우리과인 것 같고. 어, 그래서. 아니, 오늘 덩어리 분들이 집단으로 지금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그냥, 집 나간 아이를 오늘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아, 근데 가방 어디다 두고 왔어? 가방 갖고 와! 자, 아까 저희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나 얘기를 해봤는데 은수 씨는 뭐 먹었어요? 점심이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한 끼도 허투루 먹지 말자라는 주의인데 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제 뭔가 의지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땅에 붙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오늘 이제 오기 전에 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팍치, 고수, 그 코리앤더가 팍팍 들어간 쌀국수 한 그릇 네, 먹고 왔어요. 아우야, 아우야. 다르네요. 오늘 또 어떤 맛있는 얘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은수 씨의 역사서 그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임지웅 의원 프로필 준비해 주셨죠? 아, 팩트, 임팩트. 예, 준비했습니다. 이름 김은수. 아, 1992년 전주 출생입니다. 올해 나이 25세. 좋다. 세연소 출연자. 아, 고등학교 1학년인 2008년도부터 미나리에 미치도록 황홀하게라는 이름으로 맛집 블로거 활동을 하면서 각종 방송 또 강연에 참여를 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현재는 전주대 외식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김은수 씨. 이 음식의 고장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인생에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전주의 맛있는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열혈 청년 김은수 씨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세 분이. 예. 예. 자, 본격적으로 이 김은수 씨의 역사서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예. 자, 일단 블로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대개는요. 뭐 대학생 이상 뭐 이렇게 그렇죠. 시작을 하고 지금 은수 씨가 고등학생 때면은 1학년 때 몇 년도죠? 제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고등학생 블로거다. 그것도 아주 유명한 블로거다. 이게 굉장히 좀 들어와요. 이력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 맛집들을 찾아다니고 뭐 외식을 해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자료로 남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걸 누구에게 이제 공유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블로그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맛있는 집 그리고 좋은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집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계기로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네. 요즘에 나이도 있고 이제 사회 경험도 하고 하는 그 연도 연배면 괜찮은데 목적으로 학생이 고등학생이 네. 1학년이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이 블로그 하고 공부 조금만 게을리하고 그러면은 지금 벌써 다리 멍둥이 부진했지 잠깐만 던지는데 그런 말 나올 텐데 그 부모님 속 많이 썩였었겠어. 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약간 하나에 빠지면 이렇게 되게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게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게 보면 방문객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고 또 이제 댓글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게 보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약간... 제가 볼 때는 SNS 중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댓글 올라갈 때마다 엄마 아빠 혈압도 올라가.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풍선이라도 받으면 돈이라도 벌죠. 맞아요. 이거는 그냥 방문객 수인데
그 어느 정도로 열심히 집중해서 빠져서 해봤어요? 뭐 야자도 빼고 막 이렇게 날도 세면서 이렇게 그런 블로그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야자를 끝나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인터넷은 이제 싹둑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대문 앞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고 나 같은 아빠야. 그럼 아니, 정말 부모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외동딸이다 보니까는 네. 집에서도 기대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또 사교육에다도 또 많이 투자를 또 하신 편이었는데 네.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뭐 얘가 이상한 뭐 게임 같은 뭐 그런 블로그라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부모님께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네. 당연히. 고등학생이니까 일단은 공부에 좀 집중하고 대학 가서 이렇게 해도 됐는데 왜 이렇게 막 서두르신 거예요? 서두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에 빠지면은 좀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리고 이게 무슨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뭐 게임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음식이었고 그다음 그걸 알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때 당시에 그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라는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중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주에서 태어난 걸 인생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음식을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음식을 앞으로 이렇게 쭉 해야 될 사람으로서 제가 전주에서 태어나지 못했더라면 그런 뭐 한국 음식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좋은 점들을 몸으로 느끼면서 자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얻었던 거, 네, 얻고 체득하면서, 네. 그리고 요리도 좀 잘하세요? 요리를 잘. 또 하지만 좋아합니다. 네, 요리하는 것도. 네, 특히나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음식점에서 먹고 왔던 것들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다니다 보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먹었던 음식들 또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나라에서 사왔던 재료들로 제가 뭐 이렇게 새로운 음식들 만들어 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자, 바로. 아니 술 드셨어요? 너무 잘하죠. 네. 우리 김은수 씨의 애장품은 여권. 네. 파스포트 영어로는 네. 예, 여권입니다. 이 보시면은 굉장히 이 겉표지부터 신경을 많이 쓴 예,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여권이고요. 어디 가요? 네? 사랑.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두께가. 일반 여권보다는 상당히 많이 두꺼운 거예요. 거의 책 수준이에요, 책. 이 여권, 어떤 사연이 있는 여권인지 좀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시죠. 좀 여러 가지. 네, 네. 제가 이 여권을 2011년 1월에 처음 만들었어요. 2011년? 네, 보시면 이제 10년짜리 복수 여권인데, 네.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이게 사증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까지 써야 되는데 한 5년 정도가 더 남았죠. 5년 정도 더 써야 되는데 이제 여권 네, 사증이 부족해서 지금 일반 여권의 거의 두 배 정도의 그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네, 다 차 하나하나 차가고 있어요. 뒤까지 다 꽉 차 있어요. 와. 처음에 그 필리핀을 시작으로 여행을 쭉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렇게 네. 여행을 계속 떠난 이유가 음식 때문이에요, 오로지? 필리핀에 가서 정말 음식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아, 이 세상에 이런 음식들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먹어봐야 될 음식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끼고 난 이후에 처음 진짜 배낭을 메고 간 건 홍콩이었어요. 홍콩이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미식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홍콩으로 이제 그때 당시 2주 동안 여행을 갔는데 네, 한 거의 두 달, 세 달 동안을 먹는,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표가 있으면은 한 여덟 군데 정도는 다 이제 그 음식점들이고 그 사이사이에 관광지를 가니까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관광지 보통은 관광지에 가서 배고프면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을 다 리스트에 써놓고 중간중간에 배를 꺼트려고 관광지를 갔다 오고 네, 그런 식으로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여덟 군데 음식점을 간다는 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음식 예. 여행을 가려면 그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저 야식까지 포함하면 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간식은 따로예요. 간식은 원래 거기 포함을 시키는 건 양아치예요. 이게 달라요. 간식 포함하면 양아치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메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요. 네. 뭐 여행을 쭉 많이 다니셨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뭐 불법 체류자가 될 뻔도 했다고요. 아, 네. 어? 왜 그러셨어요? 무슨 짓을 하신 거죠?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해외 여행을 이제 쭉 다니다 보니까는 너무 뭔가 감질나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더 살고 싶고 뭔가 더 지내보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휴학을 하고 해외에 가서 이제 살 계획을 이제 세우게 돼요. 해외인데 이제 구인 공고를 하는 그런 곳을 검색을 막 하다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뭐 이런 레스토랑 매니저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그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게 정규 그런 잡이 아니고 뭔가 비자를 받아야 그쪽에서는 정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제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는. 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뭐 비자를 내주겠다. 뭐 네가 오면은 그렇죠. 일단 싱가포르에 오면은 비자를 내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불법 체류자로 또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조마조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다도 내가 엄청 나는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올 거야. 가서 뭐 일도 하고 오고 뭐 경험도 쌓고 올 거라고 했는데 또 집에다도 뭔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됐어라고 말하기가 또 죄송스럽고 해가지고. 그런 돌파구를 찾다가 다행히 거기 현지에서 전화를 막 돌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신세인데 혹시 정규잡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시내 모든 한식당에 연락을 다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다행히 한 군데가 네, 손을 잡아주셔서 네, 일을 하고 괜찮아요. 하게 됐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주자. 아니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길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정도 당차면 진짜 건달이랑 싸워도 왜 당신 얘기를 해? 건달이랑 저 정도 땅이면 건달이랑 맞짱 떠도 이깁니다. 그 제보에 의하면 외국 여행을 가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잡을 구하기도 하지만 쿠킹 클래스는 절대 놓치질 않는다. 보통 여행 가서 쿠킹 클래스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처음에는 먹는 걸로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근데 그러다가 이 음식들이 한국에 오면 또 생각이 나요. 되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한국에서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 뭐 그런 뭐 동남아 음식, 뭐 필리핀 음식, 뭐 그리고 싱가포르 음식 파는 데 가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죠. 그리고 비싸. 비싸서 자주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갈증이 내가 직접 그 나라에서 음식을 배워보고 직접 배워보고 만들어 먹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 그 외국에서 배워봤던 쿠킹 클래스가 몇 개나 돼요? 일단 제가 대충 태국도 있고 발리,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싱가포르에서도 했었고 네. 미국에서도 했었고 이탈리아, 이번 겨울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이번 여름 이탈리아도 가서 했었고 네. 그렇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일단 일주일이 매일매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요리할 수 있겠는데요? 와, 굉장히 눈이 반짝거리네요,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좀 친해져서. 행복이 좀, 예. 어우, 맛있다. 가! 네? 됐어! 이 정도면 분량 나왔어! 가!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근데 뭐 외국도 외국이지만 또 최근에는 이 제주도에서 또 뭐 새로운 막 깨우침을 얻었다고 막 하시던데 제주도에 무슨 도사님 만나셨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싱가포르 막 갔다 오고 뭐 한국에서도 일이 있어서 뭔가 쉬고 싶은 그런 타이밍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조금 한 세네 달 정도 있다 오고 싶다라는 계획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아무리 이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그런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려갔는데 뭐 제주도 뭐 그런 성산일출봉 뭐 그런 관광지 안 보이고 뭐 옥돔 다금바리 막 이런 게 그런 게 확실히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청정한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육지에서 만나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식재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다.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정말 우리가 아직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로 좀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좀 이렇게 요즘에 글로벌화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음식들도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먹던 음식 예를 들어서 김밥. 호떡, 뭐 떡볶이 네.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인기 있는 거 보면 맞아요. 네,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얘기할 때 막 눈빛 초롱초롱하고 반짝이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신나 보이기도 하고 참 재밌는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 하는 말들이 비슷비슷해요. 얘는 역맛살이 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순한 역맛살이 아니라 또 음식에 미쳐서 그런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항상 이제 친구들이 너는 뭔 돈으로 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냥 음식에 미친 에? 미쳤다는 네. 표현을 아까 그 블로거의 미나리에 미치도록 황홀하게 네. 근데 이게 진짜 뭔가에 미쳐야 그거에 깊게 빠져들 수가 있고 맞아요. 그게 올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미친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에 빠진다. 예,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미나리예요? 삼겹살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아, 미나리가요? 예전에 전주가 미나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 저기 그렇죠. 저희 맞아요. 지금 학교 있는 쪽에는 다 이제 미나리빵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나리라고 이제 그런 말뜻을 왜 미나리예요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만미 아름다울나 그다음에 이로울리 네 해가지고 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맛을 네 이렇게 네, 알리고 이렇게 하고 거의 뭐 훈민정음 창대수님 아야 세상이 여기죠 음식을 너희들이 음식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냐 내가 널리 알려드리라 씨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뭐 딱 봐도 여권이 두툼해서 다시 재발급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행을... 스테이크 같아요. 네. 어, 그러고 보니 그러네. 네. 이렇게 많이 다닌 그 여행길에서 가장 크게 깨우친 점이랄까, 느낀 점이랄까, 배운 점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질문 좋다. 네. 그 예전에는 음식을 다닐 때 다양한 그런 해외 음식을 먹어보고 그러니까 외국의 음식들을 먹어보고 그걸 배워오는 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간 거기도 하고 근데 다녀보니 다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니 우리 것이 확실히 좋다. 우리 한식이 정말 메리트가 있고 정말 그런 가치가 있고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해외에 갔다 오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 선정이 되고 또 정말 뭐 그 해외 유명 잡지나 음식 여행 관련 그런 데서 소개도 해주고 하지만은 전주 음식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의 음식을 많이 알리고 좀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네.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너무 열정도 좋고 막 그런 에너지도 좋지만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한창 막 학점 관리하고 뭐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잖아요. 좀 불안하진 않아요? 사실 불안했죠. 왜냐하면 이제 취업 시기다 보니까는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하는데 이제 보통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인영어 성적도 쓰고 맞아요, 뭐 몇 급, 네. 뭐 몇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그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들은 해외에 다녀왔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는 조금 좀 빈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력서는 그렇지만 자기소개서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걸 많이 느꼈고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그게 이력서가 되지 않나. 네, 그런 뭐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점수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큰 이력이 되지 않나. 그건 아주 중요한 그랬습니다. 말입니다. 네. 네. 요즘에 뭐 빵집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네. 뭐 꼭 거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집의 빵집은 다 맛이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동네 빵집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은수 씨가 승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동네 빵집만 맛낼 수 있는 그 맛. 자기 인생도 자기 맛으로 내면 되는 거니까. 아, 뭐 다른 거 필요 있어요? 블로그 링크 주소 딱 하나, 여기 들어가 봐요, 나 이런 사람이. 아, 명함이죠. 그렇지. 네. 거기, 심사위원님, 뭐, 어디 몇 군데나 다녀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 정도. 네?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취업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음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나라 음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녔다면은 그 쿠킹 클래스를 다녀보면서 제가 그거를 전주에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이력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좀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네,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딱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맞습니다. 음식 얘기할 때마다 눈이 정말 초롱초롱 빛나고. 근데 지금 너무 막 졸려가지고 말하면. 네. 근데 쿠킹 클래스 계획 관련해서 혹시 부모님의 입장은 어때요? 사실 요즘 워낙 시국도 안 좋고 청년 실업률도 높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점 뭔가 자기의 뭔가 가게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더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뭔가 확고한 의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부모님께서도 좀 이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맞아요. 아버지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일이 쉬어. 네. 돈에서도 많고 이러면 더 욕심 생기고 또 왜 파워블로거라면 사실은 다른 파워블로거들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왜. 어떤 유혹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기 꿈을 위해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딱 그냥 멋지게 뒤돌아서 딱 가시는 모습이 어떤 분도 그래야 될 텐데요. 네. 예? 아, 저 아는 똑똑해요. 아는 분 있어요. 저 아는 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왜요? 아, 저 아는 분 있는데. 대답을 안 하네. 예, 안 내려오셔가지고. 예. 아우, 네,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최종적인 거는 꿈이 뭐예요? 일단 제가 전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일을 찾고 싶은데 일단 저의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음식으로서 전주의 음식 관광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김은수 네. 하면 전주의 음식 이렇게 나올 수 네. 있게 네, 그렇죠. 부모님한테 뭐 맛있는 거 해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너무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뭐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기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세계 여러 음식들을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은수 씨의 어떤 인생과 가장 닮아 있는 음식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저의 음식과 닮아 있는 음식이요. 저는 그 하몽이라고 스페인의 하몽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돼지고기가 그 뒷다리 그 후지라 그러는데 뒷다리 부위가 뭐 이렇게 좋다고 할 부위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목살이라든지 이런 부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부위로 고부가 가치의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하몽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숙성도 해야 되고 뭐 발효도 거치고 그런 음식인데 제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고 네, 아직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맛을 내고 깊은 맛을 내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하몽 김은수. 하몽 하몽 하몽. 들어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혹시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고 다양한 음식을 탐구하게 된 이유가 어머니가 좀 음식 솜씨가 별로여서가 아닌가? 엄마 보면 안 되는데. 표정으로 알겠어요. 네. 아 근데 그렇기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부모님이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음식들 그리고
일본의 그런, 그러니까 해외에 그 나라 전통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었고, 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엄마보다 아빠가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가 일본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그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막, 뭐 파스타? 그러니까 제가 꼬맹이었을 때 아빠가 파스타 해주시고, 약간 피자 해주시고, 약간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커서는 부모님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고. 이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머님은 음식 쪽하고는 주방 쪽하고는 별로 안 친하신 걸로.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한테는 비밀이 많은 걸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수 씨는 뭐 사실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써갈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만약 역사서를 지금까지 써왔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의 역사서에는 어떤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지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걸음마 단계 그런 음식을 전공하고 음식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다면 앞으로는 좀 뭔가 전문가적인 그런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 네. 아, 오늘 은수 씨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뭐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은 촉망되는 그런 청춘인데요.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울 점도 정말 많은 것 같고 귀담아 들을 내용도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편찬위원들은 어떻게 얘기 들으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열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건 나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 김은수 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김은수 씨는 밥이다. 밥. 네. 왜 밥인고 하니 사실은 이 쌀밥 같은 경우에 이게 힘들어요. 제일 단순한 것 같지만 제일 힘든 음식이라고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밥에서부터 시작하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음식하고 같이 가실 거기 때문에 김은수는 밥이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내용은 좋은데 어감은 좀. 너 내 밥이다. 김은수! 김은수 밥이야! 아, 사실 요즘 굉장히 풍족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끼니를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끼도 허투루 먹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아는 그런 좀 장인이다, 명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매 끼니마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챙겨 먹도록 할게요. 아. 장인님. 그 쇼라는 분이요. 어? 누구요? 쇼. 네. 예. 쇼. 네. 쇼라는 분이요. 음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성실한 사랑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전해요. 예. 아. 저에게는 쇼 같은 분입니다. 아...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오늘 아주 쇼. 네. 쇼 좋았습니다. 예. 아까 게스트분이 찐빵을 사왔어요. 네. 아... 게스트가 찐빵 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 친구 보니까 딱 우리 과야. 저 친구도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넘주기 좋아할 팔자요. 아, 그 팔자 그 마음 그대로 너한테 많이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베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편찬위원들 중에서 네. 은수 씨의 말에 가장 공감해주고 또 은수 씨에게 이렇게 마음에 쏙 와닿는 얘기들을 해준 대표 편찬위원을 한 명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편찬으로 뽑히신 분에게는 특별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참 계속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쪽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게스트 분 중에 저희 쪽 많이 봤는데. 처음이에요. 우리가 질문해도 반성하는데 정말 그래서 아, 오늘 세 분 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분을 뽑아낼지 저기 모르겠지만 저기 세 분 중에 뽑기 어려우면 저희 중에 뽑아주세요. 네. 저 옐로 카드 바로 없어요? 그러면은 준비된 선물을 이렇게 직접 딱 주면서 네. 네. 한 분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은수 씨가 직접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아, 네. 아, 근데 또 제가 그... 저 선물 놓치고 정말... 싶지 않다, 정말. 이게 제가 또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세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모듬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스페인에서 사왔던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까바고요. 빨리 까봐. 이건 제가 이제 스위스 까봐. 스위스에서 사왔던 초콜릿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방금 사온 이제 태국의 커리 페이스트인데. 딸이 수능을 봐. 좀 봤어.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은 네. 일단 좀 와인이 잘 어울리시고. 네, 이제 샴페인이 잘 어울리실 분은 우리 정준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옥심이 언니는 뭔가 저처럼 뭔가 집에서도 해 드시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제가 욕심나서. 내가 해줄게. 우리 같이 먹자. 아니요, 저 태국 싫어요. 네, 그리고 이거 그 초콜릿, 달달한 초콜릿처럼 잘 어울려. 네, 오늘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네, 했어. 아, 고맙소, 진짜. 네. 아, 맛있게 먹었어. 야, 역시. 김은수다.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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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당찬 청춘 김은수 씨를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정한 젊음 그리고 또 진정한 청춘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얘기 들려주신 은수 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뻐. 이뻐. 이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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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그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들려주시오.